네, 금빛대리입니다. 제가 오늘 비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정비를 하던 중에 이 프레임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배터리를 한 10팩 넘게 날렸죠. 10팩 넘게 날렸어요. 제가 지금 4셀 배터리가 한 17팩 정도 있는데 한 10팩 좀 12팩 정도 비행을 한것 같아요. 이걸 이 기체로. 예.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행 영상도 올렸는데 비행성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런대로 잘 날라줬는데 좀 충격적인 일이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첫째는 비행 마치고 6팩째인가 8팩째 됐을 때 이게 빠져버렸어요. 8팩 정도 됐을 때 이게 나사랑 너트가 이게 풀려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접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 납땜이 돼 있어요. 납땜이 이렇게 부분이. 그래서 이쪽 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PDB 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게 내려갖고서 이제 이쪽으로 쇼트가 났다. 이게 밑 눌려서 내려가서 쇼트가 났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치명적이겠죠. 이 부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지금 그 와셔를 끼우고 그 메탈 너트를 끼워놨습니다. 에이서스 너트를 이렇게 끼워서 완전히 고정을 시켰고요. 기본은 이 플라스틱 볼트 정도로 이렇게 고정을 할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원래는 요그 둥근 머리 나사랑 플라스틱 너트로 이렇게 고정을 했었는데 지금 불안해서 요거를 따로 사서 샀던 거를 스페이서를 따로 사서 다시 올렸습니다. 매우 불안한 부분이고 그리고요 하나 더 쇼킹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 비행하면서 암대가 데미지를 하나도 안 먹었어요. 제가 평소에 암대를 이렇게 보고 가거든요. 네, 평소에 암대를 이게 원래 이 튜브가 다른 샵에서 이런 용도로 나옵니다. 그 전선 보호용으로 두껍게 나와요. 두께가 보시면은 한 2mm, 3mm 되는 거예요.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해서 써서 암대 보호를 해요. 암대를. 그래서 써서 암대에 어떠한 스크래치도 없는 상태죠. 스크래치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. 네, 깔끔한 상태인데 이게 제 손님으로 벌린 게 아니에요.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됐어요. 보이시나요? 사람 힘으로 이렇게 카본을 이렇게 갈라트린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정비할 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상해서 암대가 막 이렇게 비틀리길래 이상해서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이게 말이 되나요, 이게? 아, 이게 중국산 프레임도 아니고, 그죠? 이게 쇼킹합니다.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요. 지금 뭐 별도로 구매한 예비용으로 구매해 놓은 암대가 있습니다만,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. 이거를 이대로 써도 될지, 이 프레임을 계속 믿고 써도 될지, 좀 고민이 됩니다. 제가 이 프레임 조립할 때 고가의 프레임인데 왜이 모양이냐고 몇번 불평을 했는데요. 뭐 영상 여러 개 찍어서 올렸습니다. 제가 굉장히 다양한 프레임들을 여러 개를 쓰고 있는데 이런 증상은 처음 봅니다. 이런 증상은 처음 봐요. 오늘 뭐 크게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크게 충격을 먹은 게 없어요. 크게 충격을 먹은 부위가 없습니다. 이런 건.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돼 있네요. 가급적이면 이 프레임 아스트로 X5를 구매하실 분들은 좀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. 이런 타입류에 아쉽게도 지금 이런 쿼드형 프레임이 국내에 나와 있는 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나름 핫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걸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요런 거는 팩트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소비자 입장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돈 주고 다 사서 쓰는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프레임을 이 고가의 프레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
다음에 지금 좀 저 또 XB, XB랍니다. 아이고. 예. 지금 그 벡터 프레임도 있는데, 그리고 제가 전에 VQ220 벡터 프레임도 썼었는데, 걔는 한 30m, 50m, 30m 높이에서 거꾸로 떨어져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. 예. 옆으로 쳐박아도 그렇지는, 암대가 부러지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게 부러진 것도 아니고 갈라지다니요. 이게 참, 정말 말도 안 되죠. 예. 갑자기 분노가, 예. 막 치밀어 오릅니다. 예. 아마존의 그 중국산 그 복합 프레임 사건 이후로 두 번째로 쇼킹한 일이네요. 예. 요거 예비암대로 일단 박 교체는 하겠습니다만, 아, 계속 쓸지 진짜 고민됩니다. 일단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거 좀 알려드리려고, 예, 말씀을 드려봅니다. 예. 금빛 에디였습니다. 또 정비하면서, 다른 점이 있으면 또 한번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